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준비에 한창. 성탄절에 어린이와 어른 모두 은혜롭고 뜻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. 경상북도 군위군에 특별한 예배당이 있습니다.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구 군위 성결교회 예배당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. 장로회 백석총회 직전 총회장인 이주은 목사가 총회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.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국제 스포츠인 선교회가 회 루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아시아 동계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.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.